안녕하십니까. 구작기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초보가 언제까지 초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보에서 중급자로, 중급자라면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주 레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올린 것 중에 볼을 채는 법 해가지고 여기서 볼을 딱 채는 법, 요 뒤쪽에서 볼을 딱 채는 법, 요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채는 거를 알고 나면 이제 비거리라든가 이 손맛,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스매시 피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비거리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거든요. 그런 거를 비거리가 일단 좀 늘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이제는 좀 이게 좀 정밀하게 좀 깎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로 오늘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머리는 왜 공보다 뒤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들으시고 연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출발할게요. 고고! 자, 저번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었냐면 백스윙을 하고 이 상태에서 볼을 치는 느낌으로 손이 이렇게 가야 볼을 찰 수가 있다, 이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연습을 뭘 해라? 똑딱이가 끝나고 하프스윙을 하고 있는 이 연습을 해서 볼을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돌려주면서 채는 느낌을 알아라, 이걸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이 일단 되신 분의 다음 얘기예요. 이거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쪽에 카드를 넣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뭐냐면 실제로 그 어드레스나 뭐나 보통 이렇게 공보다는 머리가 뒤에 있는 게 좋습니다. 공보다는 일반적인 포지션이라면 공보다는 머리가 살짝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쇼다이언 이후에 뭐 7번, 6번, 5번, 우드, 유틸, 드라이버는 전부 공보다 약간 우측에 있는 게 좋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 초보자들 중에 이렇게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는 분 있는데 백스윙 할 때 이렇게 가는 거는 인지상정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 나중에 좀 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잡으면 있잖아요, 그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비거리가 안 나요. 머리가 일로 가는 건 안 잡아도 돼요. 대신에 볼을 치면서 머리가 일로 가는 건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로 가게 되면 머리만 가는 게 아니라 어깨도 가고 다 쫓아가기 때문에 클럽이 열리거나 닫히거나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뭐 비거리도 많이 나지 않을 뿐더러 공도 잘 안 맞고 방향이 너무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뭐가 됐든 머리 요 뒤쪽에 있는 게 좋거든요. 뒤쪽에 있어줘야 임팩트를 할 때도 머리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힙이 뒤로 빠지면서 강력한 체중 이동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팔로 만드는 삼각형 있잖아요. 얘랑 가슴으로 만드는 삼각형에 요거 샤프트가 있으면 여기 Y자가 되잖아요. Y자가. 이 Y자를 어드레스 했을 때의 Y자. 백스윙의 테이크페이 끝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연습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의 내 가슴 앞에 있는 요 Y자. 왔을 때의 다시 Y자. 손을 너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왔을 때의 Y자, 왔을 때 어드레스와 비슷하게 뒤로 빠지면서 Y자, 그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Y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계속 유지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유지하는 연습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계속 꾸준히, 특히 중급자 이상 분들은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시는데 그냥 뭐 자기가 뭐 된답시고 이렇게 막 치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형에 신경 써서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천천히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삼각형을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삼각형의 요 Y자 형태로 나온 그 삼각형의 축은 헤드가 아니라 머리가 되겠죠. 머리에서 진자 운동하듯이 이렇게 하면 머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자세 만드는 데도 도움되고, 백스윙에도 도움되고, 임팩트에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에도 도움되고. 이게 보통 프로들이 이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요. 투어 프로들이 몸 푸는 동작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런 건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은 신경 쓰지 않고 삼각형 만들고, 삼각형 만들고, 삼각형 만들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백스윙 탑과 피니쉬의 이 끝은 신경 쓰지도 말고 가볍게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맞는다 싶으면 조금은 세게 쳐보는 거예요. 조금은. 세게라고 보다는 좀 빠르게.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저처럼 지금 한 것처럼 급작스럽게 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삼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게. 자세가 이렇게 나오게. 자,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을 만들면서 삼각형. 요거라면 삼각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요, 절대로 팔로 치는 스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몸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도 되게 좋아요. 지금 되게 가볍게 친 것 같은데도 제가 한 120m 갔거든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핸드포스트가 너무 많이 가서 고생이신 분, 저 같은 분들도 이게 런치 앵글도 높아지고 볼이 좀 잘 떠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대로 와서 나 이렇게 칠 것이오, 이렇게 칠 것이오. 그대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나중에 샷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습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연습장에서 한 30개 정도?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핵핵 되잖아. 풀스윙으로는 핵핵 안 되는데 이건 핵핵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힘든 운동이고 나의 어떠한 그 코어와 그 다음에 나의 머리를 지키기 위한 연습. 아, 중급자, 초급자는 중급자로, 중급자는 상급자로 갈 수 있는 연습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 30개 볼을 쳤어요. 그럼 그 기분으로 볼을 쳐보는 거지 뭐. 삼각형 유지, 삼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스윙도 크게 안 하잖아요, 그죠? 스윙도 크게 안 해. 스윙도 되게 무슨 뭐 하프 스윙처럼 하는데 볼도 잘 떴어요. 볼도 잘 뜨고, 물론 뭐 약간 왼쪽으로 치긴 했는데 잘 떴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자꾸 연습을 해주는 거야. 삼각형 유지. 그럼 지금 뭐 볼 잘 갔죠? 지금도 한 150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니, 그냥 툭 쳐도 가는 연습이야. 툭 쳐도 가는 연습. 그러니까 이 연습을 꼭 해보시고, 내 몸의 이 가동 범위가 이 정도구나. 내가 더 지금까지 오버스윙을 했구나. 이런 걸 꼭 깨달으셔가지고, 적은 힘으로도 가볍게 쳐서 멀리 보내고 정확히 보내고 이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아이언으로 연습을 했지만 이게 드라이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을 최대한 치고 나서도 삼각형을 유지해주는 연습을 하면 머리가 공보다 항상 뒤에 있을 수 있게 되고 팔로만 치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프로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외국에서 프로들이 이 연습, 볼이 잘 안 맞으면 이 연습을 꼭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셔서, 와, 이게 풀스윙보다 힘드네. 풀스윙보다 힘든 건 되게 많거든요. 꼭 이 연습을 해보셔서, 아, 내 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자각을 하셔서, 나는 지금까지 너무 오버스윙을 하고 있었군. 내가 스윙을 이만큼 해도 원래 비거리는 나가는구나. 아, 이걸 꼭 깨달으셔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김프로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를 찾아뵐게요.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